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이행 청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되면은 되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격려가 되고, 그 다음에 보증이 청구가 되고, 그 다음에 보증이 심사를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지급이 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임대차가 계약이 종료됐는데, 이제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이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이제 그 임차인이 이제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제 보증금 이행 청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제 그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이제 임차인은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 통상 이제 내용 증명을 통해서 보내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 이러한 갱신 거절 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했음이 확인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제 직접 내용 증명을 보내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증명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임차권 등기를 이제 관할 법원에 가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가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종료 다음 날 해당 주택에 관할 법원에 가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 서류로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낸 서류,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차인 초본, 그 다음에 부동산 목록 등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은 이 뒤쪽 가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권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이제 등기관에 의해가지고 이제 등기가 이제 되면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제 보증이행을 청구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이제 청구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권리 관계 같은 거 그다음에 현재 점유 상태라는 걸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죠. 심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보증이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이제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택의 명도를 반드시 이제 확인하겠죠. 그리고 이제 주택의 명도라는 건 주택을 이제 비워주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보증금을 최종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전속 요건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리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대항력과 이제 우선편익이 상실하게 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제 활용하게 돼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등기가 되면은 이사를 가더라도 이제 대항력과 우선편익이 유지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소액 보증금은 이제 그 경매가 됐을 때그 최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변제가 됩니다. 배제가 됩니다. 서울은 이제 그 전세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지 않겠습니다. 지방마다 다릅니다. 예.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는 답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신청 취지라든지 이유,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상가 건물로 이제 그 표시와 도면을 이제 오부시 첨부하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 등기 원인이 된 사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보면은, 이제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 보증의 차임,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 일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 등록 일자 또는 사업자 등록 신청 일자, 왜냐하면 상가 건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점유 개시 일자, 확정 일자를 이렇게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주택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서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임대차 계약 일자라든지 임차 보증 금액, 주민등록 일자, 점유 개시 일자, 확정 일자가 이제 기재가 되죠. 그리고 신청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신청의 첨부 서류는 건물 등기 부등본,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4번, 부동산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 임대차 임차권 등기 신청 접수 안내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서류가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준비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류가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꼼꼼하게 해서 이게 접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류를 작성하는데 별지 부동산 목록인 경우에 이제 작성해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벽돌조 뭐평 슬래브 지붕 몇층 주택 해가지고 1층, 2층, 뭐 3층 이렇게 적어야 되고 그중에서 이제 임차 범위는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이제 표시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도면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도면에다가 이제 그거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도면은 이제 간단하게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부동산의 집원, 임차 범위, 도면을 정확하게 이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이제 별도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브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과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렇게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금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2,800억 정도 되는데, 2020년도에는 4,400억, 작년에는 5,000억 정도를 이제 세입자에게 대위 변제 금액으로 이제 매년 이제 돌려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1조 한 1,726억을 기록해서 1조를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발급 금액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전세 제도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전세 제도가 상당히 독특했는데 어떤 이제 그 주택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고 전세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이제 그 전세를 비싸게 들었던 사람들이 깡통 전세가 되거나 역전세가 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커진 거죠. 깡통 전세라는 거는 이제 전세 금액보다 매매 가격이 더 낮은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 금액이 더 높은 거죠. 집가격보다. 그리고 역전세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전세 든 금액보다 현재의 전세 금액이 낮음으로써 이제, 물론 주택 가격은 이제 더 전세 가격보다 높은데,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더 하락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이제 깡통 전세하고 역전세가 이제 개념이 이제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비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주택 도시 보증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보증 금액이라든지 보증 한도, 보증 기간, 보증료, 점유율 뭐 여러 가지 걸 한번 보시고 이제 그쪽에 이제 상담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 시가총액은 전국이 2,848조입니다. 서울이 1,244조이죠. 경기도가 851조입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를 합치면은 거의 이제 2,00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서울 그다음에 그 서울 경기도, 인천 이쪽이 수도권이 굉장히 아파트 시가총액이 크죠. 그래서 2021년대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이 2,889조였는데 작년에 이제 아파트 시가총액이 2,848조로 41조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입주 물량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시가총액이 빠졌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2020년도에 913조, 그다음에 2020년 8월 달에 1000조를 넘었죠, 처음으로. 그다음에 2022년 6월 달에 1268조였고, 작년 이제 연말에 1244조였습니다. 이제 1244조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좋았을 때보다는 이제 상당히 이제 빠진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서울 아파트가 이제 내년에 이제 특히 강남 지역에 향후 올해하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2만 가구 입주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다 고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시가총액, 아파트 가격은 뭐 하락하거나 아니면 횡보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시가총액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이제 강남 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뭐 감소하지는 않을 것 같고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역별 아파트를 보면은 전국이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KB 부동산 기준으로 보면은 전북, 제주도, 이제 광주, 경남, 경북 쪽은 이제 소폭 오른 걸로 이렇게 보이고 이제 전국적으로 그 이외 지역은 전부 빠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대구하고 세종 쪽에 많이 이렇게 빠진 걸볼수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를 보면은 2013년도에 이제 약간 빠졌고 201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주택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약 7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 처음으로 이제 주택가격이 3.1% 이제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3.12% 얼마 안된것 같아도 상당히 이제 큰 금액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전국주택이라는 거는 전국주택 시가총액을 보겠습니다. 그 주택에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다세대하고 기타가 들어가죠. 그 현재 우리나라 주택 시가총액은 6,534조로서 GDP의 약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3.2배입니다. 상당히 이제 그 GDP 비율에서 상당히 높죠. 그만큼 이제 주택이 이제 버블이 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주택 시가총액은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한 겁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은 이제 건물하고 토지를 별도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 두 개죠. 근데 우리가 주택 시가총액이라는 건그 주택의 건물하고 그 주택을 감싸고 있는 토지를 합쳐가지고 주택 시가총액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이 2,065조, 부속 토지가 4,469조입니다. 토지 비용이 상당히 이제 비싸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을 보면은 1995년도가 1.5배 있습니다. 2000년도가 1.6배 했고, 2009년도가 2.4배, 2021년 3.2배.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굉장히 이제 버블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GDP가 커져야 되는데, GDP는 그렇게 커짐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주택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는 약간 이제 버블이 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수할 때는 꼭 봐야 할 게, 이제, 주택의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봤을 때, 한 2.5에서 2.6 정도 됐을 때, 그 이하였을 때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한번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 가격 추이를 보겠습니다. 엘리엇 TV에서 이렇게 참고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주택을 이제 거의 한, 거의 50년 정도 이렇게 봤을 때, 1987년에서 1991년도까지는 1차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이제 1988년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부의 이제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았었죠. 입주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1차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엄청난 규모의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굉장히 입주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IMF 때까지 약 7년간 조정 국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큰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2006년도까지 1998년부터 2006년도까지 2차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2013년도까지 약 7년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해가지고 약 7, 8년 동안 이제 3차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21년 10월부터 이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고 경기 침체라든지 코로나가 끝남으로써 이제 유동성 이제 그 장세가 끝남으로써 강력한 이제 조정 국면에 지금 현재 있고 현재도 보면 굉장히 이제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주식으로 보면은 엘리어트 3파죠. 1파 상승하고 조정받고 2파 상승하고 조정받고 3파 상승하고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는 이제 조정 국면으로 보이고 이걸 봤을 때 한국의 역사를 봤을 주택의 역사를 봤을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상당한 기간 이제 가격이 이제 가격 조정과 이제 기간 조정이 있는데 조정은 이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 기간 조정이 옆으로 이렇게 기는 소폭 하락하면서 이런 이제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택 도시 보증공사에서 이제 전세 보증 금목에 대해서 이제 그 보증을 했는데 사고가 났을 때그 반응 보증금을 반환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이제 주택 도시 보증공사에 그 반환금을 신청을 하고 그 심사를 통해서 이제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이런 경우가 앞으로 이제 뭐 있다든지 아니면은 향후에 이제 걱정되시는 분은 이런 절차 같은 걸 한번 보시고 관련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부분은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그
주가도 빠지고 이제 주택도 빠질 걸로 이렇게 봤지만은 우리가 이제 반대 상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준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 의해서 주택가격이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대해서 귀를 열고 한번 참고를 한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